드디어 이제 나온 거죠. 진짜 대단한 일이죠. 예, 최근에 우리 과학쿠키님이 가장 푹 빠져 있는 맞아요. 별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잴 것인가? 네, 별까지 거리를 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좋습니다. 한번 네. 차근차근 가보시죠. 네, 이렇게 별이 있고 네. 스타가 있고 팬클럽이 있잖아요. 팬클럽 있죠. 팬클럽에 팬클럽 회장인 지구가 있다고 해볼게요.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얘가 태양 주변을 도니까 공전 궤도라는 게 있을 건데. 그렇죠. 네. 얘가 1년 동안 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연주라고 불러요. 한 바퀴를 돌아서 네. 다시 돌아온다. 네, 그렇죠. 연주. 예. 이 연주 가운데 가장 멀리 있는 점 두 점을 우리가 딱 찍어 보면은 뭐 봄이랑 가을 뭐 이렇게 우리가 찍을 그렇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먼 위치에서 별을 관측해 보자. 이 아이디어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연주 시차라고 부르거든요. 네. MC 양쪽에 서보자. 어 맞아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네, MC 양쪽에 서보는데 원래는 MC 양쪽에 서보려고 했다가 방송사를 옮겨보자. 어, 좀 멀리 가보자. 최대한 가보자. 네, 스튜디오로 옮겨보자. 어, 최대한 가보자. 네. 이러면 좀 차이가 있을 거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걸 생각을 해본 건데요. 제셀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처음으로 그 시야각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내요. 이게 사실 시야각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거리를 잴 수 있는 근거가 나온 거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해볼게요. 손가락을 딱 뻗어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눈으로 봤을 때랑 왼쪽 눈으로 봤을 때 위치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근데 이 위치의 차이를 우리가 배경을 겹쳐보면 두 개의 차이의 배경을 한 대 겹쳐보면 그 배경까지의 이 시각의 차이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는 그쵸, 말이란 그쵸. 말이에요. 근데 그 각도를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눈 사이의 길이를 알면은 예. 이 대상까지의 거리를 맞아 알 수 있는 거야. 삼각함수로 알 수 있어요. 어, 그쵸, 그쵸.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삼각법이라 그래요. 삼각법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게 무려 고대 그리스 때부터 있던 수학이거든요. 어, 기하학이죠. 그래서 사실 삼각법은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진짜 그냥 너무 쉬운 수학이에요. 중학교 수학이죠, 거의. 거의, 예. 그쵸? 그래서 그냥 이 각도만 알면은 맞아. 거리는 무조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알아냈는데요. 근데 이 각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각도예요. 왜냐하면은 이 각도가 0.31초거든요. 아주 아주 미세한 각도 아니겠습니까? 엄청 미세한 각도. 예,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1도라고 하는 각도는 매우 작은 각도잖아요. 요뭐 요만하죠? 거의 보이지도 않죠. 네. 그렇죠. 이렇게 네. 요만해 원이 요만하면 한 요만한 거야. 그렇죠. 굉장히 작죠. 이걸 짜개고 쪼개고. 맞아요. 3,600분의 1을 합니다. 저거를. 그렇게 하면은 1초가 나와요. 그거를 또 0.31초니까. 와. 그걸 또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거야 정말? 굉장히 작잖아요. 야. 그 차이를 본 거예요. 베셀. 야 이거를 관측을 해낸 거죠. 네. 정밀도 같은 경우는 지금도 발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이게 정답이냐 하는 건 다른 얘기지만 이 과학적 접근 방법 자체가 네. 굉장히 옳았던 거죠. 그렇죠. 네. 네. 야 이거 어떻게 관측했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관측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 요만큼 바뀐 거 보고. 요만큼 아닌데? 진짜. 네. 아닌데? 맞는데? 뭐 이러면서. 그래. 일단 기본적으로 눈도 좋으셨나? 그럼 막 시력 3.4, 3.0 막. 제가 그래서 이거를 논문을 실제 찾아봤어요. 네네네. 근데 그걸 표로 정리했어요. 표로. 표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진이 없으니까. 아. 다 이게 좌표로. 수치화를 시켜갖고 하셨구나. 그러면 조금 조금.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아이디어가 좋네요. 네. 육안으로 할 수 없으니까 약간 데이터화 시켜갖고 본인이 어쨌거나 수작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스하. 계속 이러다 보니까 우주가 이제 점점 넓어지는데 한 번에 확 넓어진 사건이 있었죠. 아, 예. 엄청 넓어진 사건이 있었죠. 예, 예. 예, 예. 그 이야기를 하려면 19세기 중엽으로 또 이제 가줘야 되는데요. 좋습니다. 네, 별의 거리 측정법을 알게 된 과학자들이 이제 당시 관측이 가능했던 수많은 별들의 연주 시차를 이용해서 보이는 건 다 잤겠죠. 맞아요. 할 일이 이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대학원생들 갈려 나가는 거죠. 이제. 오, 이게 돼? 야, 된대. 오늘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얼마나 시켰을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 논문 주제잖아요. 예. 내가 별 하나 거리 알아내면 페이퍼 하나 쓸 수 있잖아요. 졸업. 야, 얼마나 야, 좋아요. 야, 별 많다. 네. 오늘 다 올해 다 졸업하자. 네. 수많은 별들의 연주 시차를 이제 열심히 그 당시에 대학원생들이 관측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수많은 별들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 실제로 성공을 해내고요. 예. 그중에서 영국의 천문학자인 루스 백작 3세. 네, 이분이 윌리엄 파슨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천체망원경 제작에 조금 헌신한 천문학자예요. 예. 그가 만들어낸 천체망원경 중에 1839년에 지름이 90cm인 반사망원경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큰 건데. 그 당시 기술로 굉장히 예, 예, 큰 예. 거죠. 왜냐면 와, 지금도 90cm면은 예. 꽤 좋은 망원경 아닙니까? 꽤 좋습니다. 그런데 1842년에는 당대 세계 최고 구경으로 알려진 180cm의 반사 망원경을 시작을 했어요. 와, 두 배. 맞습니다. 두 배니까 광도는 거의 네 배로 그렇죠, 올라가죠. 예예. 이렇게 밝아졌으니까 어두운 천체들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안 보이던 애들 다 보이고 기존에 발견했던 천체들을 좀 이제 다시 한번 보자라고 해서 사실 망원경 좋아진 거 있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맞아요. 또 해보는 거야. 네, 또 해보는 거죠. 와, 이건 재밌는 거죠 사실. 네. 그래서 메시의 목록 중에 51번인 소용돌이 성운. 지금은 소용돌이 은한데요. 그 당시 그쵸. 소용돌이 성운을 보게 돼요. 그런데 좀 희한한 걸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메시에로 등록돼 있는 많은 이런 소용돌이 성운의 특성을 보이는 나선 성운들, 당시 나선 성운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성운들이 나선의 형태로, 물론 도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선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게 희한한 거예요. 이상해. 왜 저렇게 존재하지? 왜 저렇지?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또 천문학자들이 또 고민이 많았겠네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나선 성운의 존재가 무엇일까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한 천문학자들의 감론을 말 이어졌고요. 이로 인해서 20세기 초에 천문학계를 굉장히 뒤흔든 대형 논쟁의 서사가 열렸는데요. 커티스 셰플리 대논쟁이라고 알려진 논쟁인데 첫 번째는 이 논쟁의 주인공이죠. 미국의 천문학자인 할로우 셰플리. 셰플리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우리 은하라고 하는 존재. 그 당시는 은하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은하 수는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은하 수 안에 존재하는 천체들의 과연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고 싶어가지고 그걸 실측하려고 했던 연구를 했던 과학자예요. 그래서 예. 은하 수 주변에 있는 다양한 그 대상들을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상성단이라고 해서 예, 예. 성단이면 성별의 집단이에요. 별이 모여있는 게 성단이죠. 그쵸. 예, 구상성단이면 좀 오래된 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게 구상성단. 네. 네. 그런데 이 구상성단까지의 거리 측정이 이 사람이 관심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은하수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권역에 우리의 지구가 태양계가 중심 쪽에 위치하면은 이 구상성단까지 거리가 대부분 일정하게 나오겠죠? 그렇겠죠. 왜냐면 내가 중앙에 있으면은 네. 객석 어디든 비슷한 거리겠죠. 그렇게 나오겠죠? 근데 구상성단의 위치가 이상하게도 엄청 가까운 것과 먼 것의 분포가 이렇게 선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해. 이상하죠. VIP석인 줄 알고 앉았는데 네. 이쪽엔 좌석이 몇 개 없고 이쪽엔 좌석이 엄청 많아. 네. 그럼 누가 봐도 나는 사이드잖아요. 이거. 사이드죠. 그러면 그럼 여기 R석인가? A석인가? 네. 그래서 약간 서운한 거죠. 그럴 수 있죠. 지금 딱 이 상황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우리 은하에서는 조금 VIP석인 줄 알았는데 네. 보니까 A석이야. 그리고 초대받은 입장에서 조금 서운한 상황. 그렇죠. 지금 이게 딱 벌어진 겁니다. 지금. 그렇죠. 예. 구상성단의 거리를 보니까 구상성단이 우리 은하수 권역보다 더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하수를 키워요. 은하수가 엄청 클 거구나. 더 크다. 키우고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은하수로 존재하는 우리의 우주가 우주의 전체인 줄 알았어요. 그게 셰플리의 주장이에요. 되게 재밌는 거죠, 이거 사실은. 소극장인 줄 알고 간 거야. 근데 딱 갔는데 소극장 치고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뭐야 여기? 보니까 올림픽 체조 경기장인 거야. 거리를 계속 지금 조율하고 있는 거네요. 거리 논쟁이에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의 천문학자인 히비 커티스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네. 이 인물은 신성의 밝기라고 해서 우리가 신성이라고 하면 별이 폭발하는 걸 말하죠. 근데 이 신성의 밝기가 우리 은하에서 발견된 신성의 밝기보다 한 10등급 정도의 차이가 밝기가 나는 나선 성운을 발견을 해요. 얘네가 이 정도로 밝으면 엄청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사실 얘가 훨씬 멀리 있어도 얘네가 사실 성운이 아니라 은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밝은 거였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별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보다 더 권역에 우리 별들처럼 어떤 우리 은하를 다스리는 뭔가 존재가
더 있을 것이다. 아... 그러니까 은하의 존재를 아...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실은 성운이 아니다. 네. 대단한 분인데 이분도. 나선 성운이 나선 성운이 아니라 은하다. 은하다. 이렇게 우리 같은 거죠. 거다. 네. 은하다 얘기를 한 거고 우리 은하수 권역을 포함해서 우리 우주에는 은하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커티스 셰플리 논쟁이 그래서 유명해진 거죠. 과연 우리 은하가 우주 전체인가 아니면 우리 은하권 외에 새로운 은하가 있는 것인가. 이 차이를 가지고 논쟁을 한 거예요. 그럼 어쨌거나 이분은 우리 은하 안에 은하가 있다고 보신 거예요? 우리 은하 밖에 은하가 밖에.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우리 은하 밖에 은하가 있다고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커티스가. 논쟁 어떻게 끝납니까? 네, 지금 우리는 사실 은하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네.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윌슨 천문대에서 연구하던 천문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인 예. 에드윈 허블. 네.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네. 에드윈 허블의 예. 연구를 통해서 우리 은하권 외에 은하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냈죠. 그렇죠. 예전에 형님께서 별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 별이라고 하는 건 수소가스들이 뭉쳐가지고 그렇죠. 핵폭탄처럼 계속해서 핵융합이 일어나는데 팽창과 수축을 반복한다라는 얘기를 네. 한 적이 있죠. 조금씩 마치 심장박동 뛰듯이 예, 이렇게 예, 예. 박동 뛰는 별들이 있다고 어. 하는 거를 과거에 알았어요. 어허. 이걸 우리가 맥동 변광성이라고 그렇죠. 부르죠. 그래서 예. 이 별의 밝기를 맥동만으로도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빨리 이렇게 팍팍팍 뛰는 그 별들 빠른 주기를 가지고 있는 별들은 상대적으로 좀 어둡고 천천히 뛰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좀 밝은 어허. 특성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고 그렇단 얘기는 어떤 별을 관측을 해서 주기를 알아냈어요. 그럼 그 별의 절대 밝기를 알 수 있으니까 이 별의 실제 밝기를 알면 절대 밝기와 실제 밝기의 차이를 이용해서 거리를 알 수가 있다. 있잖아요. 그래서 예. 에드윈 허블이 그 안드로메다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뛰는 애들을 셰페이드 변광성이라고 해요. 예. 네. 그래서 셰페이드 변광성의 주기를 이용해서 안드로메다까지 거리를 알아냈어요. 안드로메다 거리까지 거리를 실측을 했어요. 그 당시 거리로 89만 6,500광년.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죠. 방법론에서는 맞다. 네. 실제로 지금 알고 있는 그 거리는 250만 광년이니까요. 이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은하가 우주 전체가 아니라 우리 은하권 외에 엄청나게 많은 은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내게 된 거죠. 얘가 우리 식구 아니구나. 네. 확실히 머네요. 확실히 머네죠. 물론 실제로는 더 멀지만 이 정도만 먼 것도 대단한 발견이다. 그렇죠. 스하. 야, 이게 생각을 해보면 지구가 굉장히 작잖아요. 맞아요. 이런 작은 어떤 하나의 행성에서 진짜 무려 거의 그 당시 기준으로 89만 광년에 위치한 안드로메다의 거리를 어느 정도 추측을 한다는 거네. 너무 웃긴 거예요, 이건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너무 웃겨요, 이거. 네. 이거는 거의 그 지나가는 개미가 네. 건강검진 해주는 수준이야, 거의. 지나가는 개미가 뭐 대장내시경을 해주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딱 듣자마자 이게 무슨 말이야 싶잖아. 네, 엄청난 개미가 그걸 어떻게 해? 지금 거의 그 상황이야. 그죠? 거의 그 상황이죠. 엄청난 개미네요, 그 개미. 그러니까 그게 인류예요. 과학자들 엄청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 우리는 정말 먼지만한 존재인데 네. 우리가 지금 아예 말도 안 되게 사실상 허가되지 않은 범위예요. 이거 신이 이 인류를 만들었을 때 허용해놓은 범위가 있어. 근데 지금 해킹 수준이에요. 그렇죠. 잘못하면 이거 오류 나요. 그 정도의 지금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에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한 일이야. 이거. 예. 말도 안 돼요. 대단합니다. 지금 이거를 보면서 눈물이 안 나면 사이코패스야 진짜. 지금은 이제 더 대단해졌어요. 네,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이라는 무려 12조가 들어간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우주 망원경이 우주로 가서 빅뱅 직후를 보고. 그쵸.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또 많은 변화들이 생길 거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 제가 오늘 이야기한 그 우리 우주의 권역이 얼마인지를 설정하는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푸는 과정은 우주 개발의 측면에서는 이런 권역을 설정하는 과학의 학문이 그다지 그렇게 큰 실효를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필요한 기준으로 얼마든지 응용될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다 기술로 결국은 이어져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스하! 아, 오늘 정말 광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형님께서 옆에서 같이 이제 과학 지식을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디스플레이를 하잖아요.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데 옆에서 계속 디스플레이 하는 거를 비유를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제가. 아, 설명하는 게 너무 편합니다. 그죠, 좀 안락하지 않습니까? 안락합니다. 좀 마지막으로 과학 대중화를 계속 하려는 좀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과학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많이 바꿔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원리를 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설명해 본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얘기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원리에 당분간은 좀 초점을 맞춘 영상들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동안 너무 기술적인 관점에서 영상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뭔가 과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안 한 것 같아서 네, 열심히 다시. 성실하게 다시 좀 예전에 뭐 다시 처음으로 네, 본질에 다시, 대한 질문 다시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과학 그 대중화 네, 그리고 과학 저널리즘 이런 거 좀 하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네. 오늘 저도 정말 오랜만에 우리 옛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방송 너무 좋고 어느 때보다도 알차고 재미있는 우주 여행이 아니었나, 우주 탐험이 아니었나 싶은데 오늘 스페이스 하이커 풍성하게 채우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이 달콤한 쿠키 같은 과학의 매력을 네, 계속 이렇게 전해주시기를 믿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우주 선장 궤도였습니다. 과학을 쿠키처럼 쓰아!